안녕하십니까, 정영진입니다. 여러분, 떡라면이 있다면 떡쌀국수도 있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너무 쉽습니다. 요거는 우리가 떡국 끓이느라고 뺐던 그 육수입니다. 거기에 이제 떡하고 뭐 이 떡국, 그때 고기 끓였던 거 기억나시죠? 고기 다 우리가 찍고 썰고 해서 넣었던 겁니다. 썰고요. 청양고추 이거 다 넣으면 좀 매울 듯 합니다. 반 개만 넣겠습니다. 불 켜주세요. 일단 국수부터 삶겠습니다. 자, 이제 국수 넣을게요. 물 끓으니까. 그 상태로 5분 삶아주시면 돼요. 국수는 이렇게 찬물에 헹궈줬고요. 받쳐놓으세요. 그리고 이제 육수 붓겠습니다. 불 붙여주시고, 자, 이렇게 육수가 끓으면 담가놨던 떡부터 넣을게요. 이거는 칠리소스입니다. 네, 이렇게 펄펄 끓을 때 칠리소스 넣어줄게요.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자, 파마늘, 청양고추 다 넣어주시고요. 떡이 이제 거의 다 퍼졌거든요. 그럼 이제 쌀국수 넣어주시고. 우르르 끓여주세요. 조금 싱거운 듯하다고 해서 소금 약간 넣습니다. 국수가 들어가고 하니까. 자, 이제 이렇게 푹 익었으면 됐습니다. 자, 숯 좀 밑에 까세요. 그리고 부으셔도 돼요. 양. 고기 다 얹어주시고요. 고수 얹어주세요. 떡쌀국수 드세요. 지금 숙주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? 다 익었어요. 다 익었어요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쌀국수에 떡을 넣는다는 거는 처음 봤어요. 한번 드셔보십시오. 뭔가 이국적인 한식이네요. 예. 근데 생각보다 떡 괜찮습니다. 기대된다. 이거 나중에 영상은 누가 보고 쌀국수에 신제품 출시하는 거 아니에요? 막? 뭐 그래서 돈 많이 버시면 저한테도 좀 유부 주십시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내가 좀 괜찮아. 오늘도 괜찮아. 괜찮잖아. 이제 쌀이잖아요, 이거. 그러니까요, 제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. 원래 떡라면에도 나쁘지 않는데 이게 쌀국수에 넣으니까 이게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. 오히려 떡라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